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그 하나님은 복수를 어떻게 복수하라고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네. 우리는 조건적인 복수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너무나 잘 알고. 그럼, 그거는 그런 복수,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원수 갚는 방법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건 조건적일 때 그렇게 복수해. 하나님은 어떻게 복수할까요? 우리가 복수하는 것처럼 복수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이 돼버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조건적이 돼버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이 아니죠. 하나님이 복수하실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할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수. 자, 이 복수는 대개 어떤 경우에 합니까? 우리가 분노했을 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 분노하고 같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이래서 조건적이냐, 무조건적이냐 이렇게 생각하시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다 정반대로 바뀝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돔 고모라도 정반대로 바뀌고, 노아 홍수도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잖아. 그렇죠? 그래서 안 바뀌는 게 없어요. 명령도 무엇으로 바뀌어버리고, 약속으로, 참. 여러분, 그 머리 좋으신 분들인데. 그러면, 여러분, 분노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수는 이 분노의 결과로 하는 게 복수인데.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복수는 우리 인간의 복수와는 완전히 다를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뭐, 복수만 다른 게 아니라 그 복수를 하게 되는 그 원인 요소인 분노. 하나님의 분노도 다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분노하면 우리는 그 분노의 대상을 어떻게 합니까? 증오합니다. 하나님은 증오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뭘 미워한다 그래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뭘 미워하면 어떡해. 그럼 무조건적이 아니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딱 한 가지. 조건적인 걸 미워해요. 조건적인 걸 미워하는데. 왜? 그 미워한다는 말은 우리들이 말하는 그 감정적인, 그렇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질적이라는 말입니다. 즉, 빛은
어둠을 미워한다. 혹은 생명은 사망을 미워한다. 그거는 뭐 생명이 무슨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망과 생명은 완전히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함께 해요? 빛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없어져. 그렇잖아요. 생명이 들어오면 사망은 없어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미워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생각 전체를 여러분이 완전히 리노베이션을 해야 돼요. 네.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거는 내 마음 속에 내 유전자에 하등 도움이 안 돼요. 자, 그럼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라고 할 때 그 무슨 뜻일까? 자, 뭐 우리 인간의 분노, 조건적인 분노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왜 분노해요? 내 원하는 대로 뭐야 안 해주면 분노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분노하는데, 그럼 그 분노는 뭘까? 그 성경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도 확 바뀌어버려요. 조건적일 때는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너 죽어 이 새끼. 그럼 이쪽이 무섭다. 그럼 하나님도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그 세 가지의 초점을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첫째, 하나님이 두려우면 하나님 무섭다 왜 이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왜 안 해요? 여러분, 두렵다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두렵다는 말은 그 두렵다는 말 자체도 그게 굉장히 좋은 면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몰라요. 있어. 두렵다는 말은 이거는 서울 말인데 경상도 말로 하면 뭐예요? 두려운 게 겁나다. 겁나다라는 말 의미에서 좋은 면이 있어 없어? 없어. 있죠. 예? 그게 아니라, 야, 그 여자 겁나게 이쁘대. 그건 잘 나가서 드릴까? 응? 잘 나가서 드릴까? 겁나게 경상도에서는 그런 사투리잖아. 그래요? 겁나게 하는. 나는 많이 썼는데, 내가 더 오래 살았다고. 부산에서. 잘 나가서 사람들이 겁나게 이렇게
그 전라도에서는 겁나게를 아주 좋게 많이 씁니다. 예. 네. 많이 써요. 그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겁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그런 차원에서 겁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차원 말고 그러면 겁나게 나를 사랑하시네. 겁나게 아름다워. 네. 그러면 그때 어떤 뭐가 있습니까?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와!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영어에도 있습니다. 영어. 네. 영어는 이게 굉장히 확실해요. 영어의 미국 사람들에서는 awesome이란 말이 있습니다. awesome. 에이유. awesome. 이제 해서 야구를 하는데 저한테 홈런 그러면 사람들이 뭐랄까 아썸 그래요. 또 아 제가 옛날에 미국에 처음 가가지고 그랜드 캐니언을 처음 갔어. 뭐 그때는 그랜드 캐니언 사진도 잘 볼 수 없었고 그때 뭐 테레비도 없었기 때문에 테레비가 있긴 있었구나. 뭐 테레비 있는 집은 지극히 드문 시절이었어. 그래서 뭐 그때는 뭐 다 자연 뭐 이런 프로그램도 별로 없고 한데 가서 이제 그랜드 캐니언이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 막 웅장하고 막 그 아름다움, 그때 이제 미국 사람들은 awesome이라 그래요. 멋지다 이거지. 그런데 거기에 두렵다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좀 그렇게 알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돔 고모라나 노아 홍수를 하나님께서 벌 주는 걸로 그렇게 알면 그 뭐 awesome 할 거 없어요. 차 하나님 무섭네. 이러고 치우지.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엿보시면 뭐요? 와 그러네 정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그런 면에서 두려움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뜻도 조건적인 두려움과 무조건적 사랑에서 두려움은 완전히 뭐요? 질이 다릅니다. 그렇죠? 자, 분노는 뭐냐? 자, 조건적인 분노는 우리가 잘 압니다. 내 시킨 대로 안 하고,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그러면, 너 이리로 와. 너 죽고 싶어. 이제 이래서, 그 상대방을, 고통을 주는, 그런 거를, 고통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분노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분노는 어떤 걸까요? 그런 거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분노는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돼.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뭐예요? 하나님은 뉴 스타트로 암을 치유해 주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뉴 스타트를 알리기 위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서 뉴 스타트 얘기를 해주는데, 아, 이 사람, 이 환자가 관심이 없어. 그리고 또 암 치료받는 거야. 벌써 암 치료 뭐 1년 전에 해가지고 또 재발했는데. 그 정도면 뭐예요? 아, 이제 원인이 뭔가를 따져서, 아, 내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렇구나.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또 재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항암치료.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떨까요? 안타깝지.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막 암은 조금 줄어질라 그러다가 더 이상 치료를 못해가지고 환자 몸이 너무 망가져가지고 막. 그래서 치료 중단했어. 근데 치료를 해 갈수록 점점 면역력은 더 파괴가 되니까, 환자 몸은 점점 더 약해지는데. 자, 이제 그 정도면 이제 뉴 스타트 해야 될까요? 그런데 또 안 하고 또 치료하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서 보면 무슨 마음을 가질까? 화를 내서 이 자식 죽여버리게야 되겠다 그럴까? 아니지. 하나님은 뭐예요? 점점 자기 말을 듣지를 않고 죽어가는 그 사람에 대하여 죽여버리고 싶을까? 아니죠. 어떤 마음을 갖겠어? 아, 이 자식아, 내 말 좀 들어. 아, 이 자식을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그러니까, 살리려고 그러는데, 이 자식은 자꾸 죽는 길로 가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확 다르죠? 자, 이제, 이 정도로 해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수한다. 원수 갚는다 하는 거는, 무슨 말일까? 그거를 오늘 저녁에 잠깐 공부해보고,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그 무슨 뜻이게, 이제? 이 세대는 무엇을 따라가는 세대입니까? 조건적 생각을 따라가는 세대야. 그래서 여러분 보고 제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조건적으로 사시지 말고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생각으로 살아주세요. 하는 말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 무슨 말일까? 답을 다 드렸어. 조건적
사고방식을 뭐예요? 무조건적 사고방식으로 바꿔서 새롭게 하라는 거죠. 응. 그래야만 이 사도바리 하는 말의 뜻이 분명해지죠. 안 그러면 애매모호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 마음을 새롭게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확실하게. 자, 그리고 뭐를 받아? 변화를 받아. 여러분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무조건적으로 섞인 사랑으로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이 와서 여러분을 점점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이 와서 변화시켜 주는 그런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변화가 와요. 기도 안 하면 맨날 그게 그거예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바로 다 무조건적 사랑의 뜻이죠. 그 무조건적 사랑의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이 분별해서 알도록 해라. 자, 지금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마음속에 가지라는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그래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구박을 해도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아무에게도 그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상대방이 악하게 나온다고 해서 너도 그 악으로 그 악을 갚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라. 즉 무조건적 사랑으로 대하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어떻게 평화하라. 자, 이제 원수 갚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서곡이 이렇게 나오고, 즉 무조건적 사랑이 참 풍기는 서곡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제 원수 갚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왜 친히 원수를 갚지 말래?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나를 모욕한 그 악한 그 사람에게 내가 친히 복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조건적 복수가 되어버려. 그러니까 네가 친히 하지 마라. 친히 복수하지 말고 나한테 맡기라. 그렇게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당신이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자, 여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미리 여러분께 설명한 겁니다. 자, 나한테 아주 나를 못 살게 군 그 내 원수가 있는데, 상구야, 네가 직접 복수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도 그 그녀석, 그 녀석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노하고 있다. 그 분노는 상구가 하는 분노하고 같을까 다를까? 다른 분노지. 왜? 그 녀석은 상구 돈을 자꾸 뺏어다가 마약을 하고 있어. 자꾸 술만 먹어. 그리고 자꾸 죽어가고 있어. 그러니 하나님이 안타까워. 그 친구에 대하여 안타까워하고 있다. 너는 미워하고 있겠지만 나는 뭐예요? 네 원수, 상구는 원수를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래서 나한테 좀 맡겨봐. 내가 상구야, 내가 너 대신 그 친구를 복수해 줄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내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 상구의 복수를 어떻게 해줄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심, 하나님의 진노에 네 원수 갚는 것을 맡겨봐라. 궁금해지죠, 그렇죠? 하나님은 상구 복수를 어떻게 해줄까? 예. 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즉 원수 갚는 것은 인간이 원수를 갚으면 안 된다. 그 성경의 원칙이야. 그 원수 갚는 것은 누구 몫이다? 하나님 몫이다.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이신 하나님이 복수하는 방법이 이제 지금부터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말도 안 돼요. 조건적인 우리들이 읽어보면 이거는 말도 안 돼. 근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네 원수가 밥을 못 먹어서 줄이거든. 먹이라. 차, 사랑을 베풀어라, 이 말이야. 네 원수한테. 그 다음에,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줘라. 네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 이게 참 희한한 말이야. 자, 내 원수가 배고프면 상구야, 밥 해줘. 저기 식당에 데려가서 맛있는 거 사줘. 목말라 하거든. 맛있는 거 마시게 해라. 네가 그렇게 한다면 네가 그 원수의 머리 위에 뭐를?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쌓아놓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참 희한한 말이야. 아시겠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근데 이거는 성경 공부를 좀 깊이 해야만 이게 무슨 말인 줄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는 그 성소라는 것이 나옵니다. 성소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구조물이에요. 이제 건물일 수도 있고 텐트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키우던 양 무리들 중에 제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깨끗한 양을 한 마리 데려옵니다. 그게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그래서 그 양이 그 성소에서 나 대신 죽어요. 그 이제 내가 칼을 찔러 죽입니다. 결국 이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죽은 것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사장이 설명을 합니다. 자, 칼을 들어서 찔러십시오. 찔러. 그럼 그 양들이 얼마나 순해요. 양들은 그 천진남굴 특히 어린 양. 그 저는 하나님이 그 양들을 왜 만들었을까 싶어. 이 양들은 반드시 누가 필요해?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다른 동물하고 달라. 다른 동물은 다 저거들끼리 살아나가. 근데 양은 이거는 속수무책이야. 뭐 걸음이 빨라가지고 도망을 갈 줄을 아냐. 여러분, 토끼 같은 것도 뭐예요? 도망갈 땐 뭐예요? 재빨리 도망가고, 뭐 새도 도망. 근데 이건 뭐 양들은 동작도 느릿느릿하고, 속수무책이 하나님 그 왜 만들어? 그 양들은 자기들끼리 못 살아? 자연에 내놓으면 뭐예요? 다 죽어버려. 다 뭐 늑대한테 뭐 문제 없지 뭐. 그 왜 창조했을까요? 그 자력으로 살아나갈 수 없는 동물이요. 그치? 그래서 성경은 그 성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양을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양에다가 비유하니까 너희들은 밥이다, 밥. 누구의 밥이다? 사단의 밥이다.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너희들 밥이다. 그래서 그 목자가 바로 누구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목자이신 예수를 내 마음속에 품으면 그 목자가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이 죽습니다. 양이 죽으면 그 피를 땅에 이렇게 쏟아요. 그래서 양이 흘린 그 양의 죽음 때문에 나는 죽음을 면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 성경의 제사는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의 죄들을 대신 지고 책임지고 대신 죽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소예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여주는 게 성소예요.
결국은.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양이 죽어요. 죽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양, 양의 기름, 기름과 콩팥을 분리시켜가지고, 그 재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재단에 올려. 그 재단에는 숯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과 콩팥을 같이 태워. 태우면, 아, 그게 바로 뭐냐면, 죄가 타서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거를 상징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고, 그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태웠다. 그러니까 숯불은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불. 무엇을 태우는? 죄를 태우는. 자, 그래서 그 네 원수를 배가 고프면 먹이고, 그렇게 자꾸 해봐라. 그러면 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게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상구가 원수가 있어. 그런데 이 원수가 노숙자가 됐어. 그래서 그 원수 하나님이 상구야, 그 노숙자 그대로 겨울철 그대로 지나게 되면 얼어 죽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네가 네 새빵에라도 데려와서 좀 따뜻하게 해줘라. 그래서 상구가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 내 방에 데려오는 것만 해도 그 원수는 고마울까 안 고마울까? 그런데 상구가 라면을 끓여주고 시간이 없고 급할 때는 김밥집에 가서 김밥이라도 사서 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원수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그러면 그 원수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상구야, 너는 나를 안 죽여버리고 싶어? 내가 너 같으면 나 같은 놈 죽여버리고 싶겠다. 그때 상구가 뭐라 그래? 상고가 뭐라 그랬게? 나도 사실 너 같은 놈 죽여버리고 싶어.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그러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은, 내가 기도하면서, 그거를 한번 실천에 옮겨보려고, 너를 이렇게, 갖다, 들여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친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니, 네가 믿는 성구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내 같은 이런 참 나쁜 놈을 사랑해 주라고 하는 거야? 그럼 상구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거는 맞지. 왜? 상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렇다. 내 마음속에는 진짜 사랑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더 사랑한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제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예요? 깜짝 놀라는 거야. 나는 내 것이 나쁜 짓을 한 놈은 하나님이 뭐예요? 지옥 보내는 줄 알았는데. 그럼 상고 뭐라 그래야 돼요? 그건 아니야.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너를 사랑해주면 네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우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주 악한 사람들은요, 다들 마음 한구석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언젠가를 죽일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언젠가는 뭐예요? 언젠가는 내가 천벌을 뭐예요? 받을 거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어릴 때 저는 뭐 우리 집안에 이 믿는 사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뭐 불교고 뭐고 그런 것도 뭐 아무것도 안 믿는 집안이었어. 그래서 이 종교적인 배경이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이제 어릴 때 배가 고프면 이제 그 우리 삼촌 집이 있었어. 삼촌 집이 별로 안 멀었어. 그 삼촌 집이 그때 6.25 때예요. 두부 공장을 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돈 내고 두부 사가는. 그래서 가면 돈 넣는 나무 박스 같은 게 있어요. 그 속에 항상 돈이 조금 있어요. 두부 판 돈이. 근데 삼촌이 어떤 때 바쁘잖아요. 그러면 꼭 저를 찾아요. 두부 네가 좀 팔아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삼촌은 저를 참 착하게 봤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면 어떤 때 이제 배가 너무 고프고 그러면 돈이 훔치고 싶어요. 그래서 맨날 훔친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두부가 특히 많이 팔렸을 때 훔쳐요. 훔치면 이제 삼촌이 나중에 돌아와서 야 두부 많이 팔았네. 그러면서 보너스로 몇 푼 준다고. 근데, 벌써 훔쳤는데 또 보너스 받으려면 참, 참, 이게 끄끄러워.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또 훔친 거에다가, 보너스에다가, 오늘 대박 난 거야.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나? 그때 이제 가는 곳을 요즘 그런 말이 없지만 그때는 전빵이라고 했습니다. 전빵. 전빵으로 가는 거야. 그 전빵에 가서 그때 왕눈깔이라는 게 있었다. 왕눈깔. 소눈깔. 우리 저 하나씨 눈깔 같은. 하나씩 눈깔 보면 꼭 그 생각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따만 거 있어요. 그거 입에 하나 넣으면 천국이야. 아, 그거 잘 안 녹아요, 이건.
그런데 참요. 그런데 그 왕눈가를 이제 입에 넣고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내가 오늘 돈을 훔쳤으니 내가 벌을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냥 절대로 안 지나간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뭔가가, 뭐, 하나님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내가 벌을 받을 거라는 그런 불안함, 생각. 그게 다 악령이 주는 거예요. 너 이제, 하나님이 벌 줄 거라고. 그러다가 이제 동네 쪼무레기들하고 이제 공차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차기에 막 뛰어댕기다가 넘어져.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 벌 받았다. 혼자서. 역시, 내가 돈을 안 훔쳤으면 이렇게 무릎하게 안 까졌을 텐데, 역시, 벌을 받았다. 그럼 우리가 다 그래요, 인간이. 그래서, 이제는 사단의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뭐예요? 말라는 거예요. 특히 내가 어떤 중병에 걸렸을 때는, 그러한, 마음의 부담을 가질수록 유전자가 안 켜진다는 거야. 그래서 빨리 이 우리의 깊은 속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아무 근거도 없는 두려움. 그렇죠?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라, 이 말입니다.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 원수 그 친구가, 아니, 상구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내 그 지른 악한 놈, 나는 지금 천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상구가 뭐라 그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해도 천벌 내리시는 분이 아니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도 대신 벌을 받고 죽었어. 여러분, 그 친구 기분이 어떻게 했어? 아니, 나 같은 놈도 그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그 강도처럼. 예수님,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런 분이구나. 자기를 발로 차고 침을 뱉고 해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이 상고의 원수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라면 끓여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하고, 상구야, 내가 정말 그때 잘못했다. 그러면서 한 달 후에, 상구야,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어. 네 교회 갈 때 나 좀 데려가지, 가면 안 돼. 그래, 좋아. 같이 가. 그래가지고 그 원수가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잡아가지고, 드디어 술도 끊고, 마약도 끊고, 착실히 일해가지고, 상구 돈 사기친 거,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복수치고는 뭐예요? 최고 복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복수예요.
그래서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란 말은 너 원수 그 녀석도 결국 성령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 말이.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 결국은 악에게 지지 말라. 악에게 지지 말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악이 뭐예요? 악. 조건적이 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조건적으로 복수를 하고 싶어. 그렇죠? 그 유혹에 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선으로. 선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지. 그렇게 이기면 네가 하나님의 복수 방법대로 너의 원수에게 복수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게 뭐예요? 윈윈이란 거야. 윈윈 아시죠?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그러나 이 놈의 새끼 내가 복수해야지. 그렇게 되면 윈윈이 아니고 뭐예요? 둘 다 망해버려. 결국 복수하다가 볼일 다 봐. 또 이쪽에서 복수하면 또 좀이따 이쪽에서 복수. 세계 역사는 이렇게 보면 복수의 역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복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조건적으로 복수하지 않는다는 말을 가장 현실적으로 적용하면 무슨 말이 돼요? 지옥에 안 보낸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죠? 지옥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복수한다는 말입니다. 너 이 새끼, 죄가 많아서 나를 그렇게 괴롭혔으니, 너도 뭐예요? 한번, 영원히 한번 고통을 받아봐라. 하나님은 그런 복수를 안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지옥 필요해, 안 해요? 지옥 필요 없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아서, 네. 모든 성경에 적용을 시키면 일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옥을 믿으면서 그건 복수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즉, 악을 악으로 갚는 하나님이야? 그렇죠? 너 새끼, 어? 그렇게 악한 짓을 많이 했으니, 나도 너를 뭐요? 고통을, 영원한 고통을 주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지옥을 이해하고 있으면서 이 로마서 12장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일관성 있게 먼저 이해를 해야 돼. 그래. 그래서 이 틀에 넣어봐야 진짜 그 죄인을 영원히 불태우면서 죽지도 않도록 해가지고 고통을 준다는 그런 지옥이 있다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수와 이게 어울리는가?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깊이 하시는 사람들은 이런 걸 이게 안 맞구나. 그러면은 지옥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지.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사단이 함께 하고 있는 결국 어떻게 돼요? 예. 흙으로, 콰크로, 우리는 본래 뭐였으니까? 흙이었으니까. 그걸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이 조건적인 우리들은 그 악한 죄인들이 벌 안 받는 데 대하여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 심보가 없어져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도 화내요. 화내요. 그러면 그놈의 새끼 그 사기꾼이 그냥 지옥 안 간다 말입니까?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